빵 시작합시다. 나 오늘 그거 오프닝이죠? 언니 오늘 11시에 저희 만나게 됐는데 11시에 문을 띵동했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항상 저 안쪽에 있으면 못 들으시니까 전화를 딱 걸었죠. 그럼 11시에 딱 제가 모닝콜을 해드린 거죠. 모닝벨 누른 거야. 모닝벨. 얼굴 빨개졌다. 죄송합니다. 필름 없는 것도 안 아프다. 선생님 잘하고 있어요? 내가 한 번도 단 한 번도 치아를 보이고 웃는 사진 찍어본 적 없거든? 내 프로필 사진 봐도 그냥 이렇게 찍어.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내가 이거 찾으라고 한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연습 한 시간 동안 받고 가라는 거야. 어머머. 그래서 아침에 해주셨어. 어머머. 하고 가니까 너무 잘 됐네. 약간 지금 신추방하듯이 하고 있어. 근데 10개 자신 있어요? 우리 항상 3명에서 10개 먹었잖아. 그래서 저 궁금해. 어떻게 될지.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끼미들 어서오세요. 저희 해시락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채널 아트 바꾸신 거 보셨나? 그 자세 보면 프로필에도 그 바뀌었다? 아니 근데 그 모자이크가 너무 시커멓게 범죄자처럼 너무 시커멓게 이렇게 되니까. 해시락 이제 오랜만에 라면 먹으려고요. 뭐가 없어도 네. 아, 콘텐츠 할 수 있다. 해야지 어떡해. 아. 나는 조금 없지 않아 걱정이 되는 게 일단 선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먹었던 게 있으니까. 아 그래요? 전혀 생각한다. 아 환상 여기 있잖아요. 아이돌.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또 도가 또 따로 있어요. 아이돌하고 또 하나 쳐라드렸어요. 네, 아주 겸상 안 하시겠다고? 아니 원래 여기 원래 한 사람만 앉는 거 아니에요? 이상해. 그러니까 둘이 앉으려고 하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상이 좀 좁아졌죠. 한 명 더 없어져가지고 뭐 큰 게 필요한가? 한 명 없고 사라져가지고 뭐 인상으로 하자. 상이 하나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큰 상이. 아니 근데 진짜 선영이가 나가는 순간 부러졌어? 상 부러지고 녹음기 망가지고 그래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지? 저는요 신라면 본래 끓여 먹는 라면 처음 먹어요. 그 놀랍다 야. 왜세요? 신라면 블랙이 좀 더 고급진 거 아니야?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비싸다고 말 많았었지. 아 그래요? 이게 처음 다른 라면이 한 7,800원 했을 때 이게 1,400원 나왔어. 라면 1,400원이야? 아휴 왜 이렇게 비싸? 조심하세요. 네. 어 조심. 내가 할게. 스위팅. 나 이리 있어. 조심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병원이나 웃어 웃어요 웃어요. 이거 다 잘라서 준비해놓을걸? 어? 생각 못했다. 그거 선영이가 잘하는 거. 맞아. 준비해놨는 거. 아 이게 빈자리가 보이긴 하네. 내가 일부러 언급해줬다 야. 가끔 사진 보내거든요? 해가 괜찮은 거지? 선영이가 맞나 싶어 저기 선영이가? 어 머리 물이 좀 쫄아본 것 같은데 물을 좀 넣어야 되나? 언니가 몇 리터 드셨는데요? 내가 몰라. 원래 4리터 넣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간 한번 봐볼까요? 제가 봐도 돼요? 언니가 보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겠어요? 어 그래요? 나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 같은데 같이 먹을까요 우리? 한번 언니가 같이 드실까요? 같이 책임 절대 지고 싶지 않나 봐. 같이 먹자. 후추 양념 불맛 좀 있잖아요. 아 그렇긴 하네. 아 그러면 낫겠다. 넣을까요? 넣자 넣자. 이제 또 스피드다. 어 빼야돼 빼야돼. 주세요. 어. 오와 이거 급식소 아주 이렇게. 우와 이거 후추 가루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면이 길이 많이 난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님 접시 주시면 제가 네. 제가 뜯어드릴게요. 오호. 같이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 꼬들해 보이니 되게 꼬들하다. 맛 다르다. 아 근데 신라면이랑 블랙이랑 완전 다르구나. 맛이 진짜 고소함이 났다. 차골 때문에 그런 거다. 차골 국물. 오메 맛있어. 어머 꼬들해. 진짜 이 가끔 하는 이 라면 10개가 나는 진짜 너무 힐링이라. 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같이 함으로써의 그 만족감과 많이 끓인 게 맛있어. 맞아. 항상 하나씩 먹잖아. 가끔은 이런 만족감 있고 진짜 이렇게 진짜. 그리고 아이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고급지죠.
근데 그 장이 주는 그게 있다 진짜? 난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언니를 알게 되면서 언니가 찻잔 같은 거 먹는 거 좋아하시고 접시나 이런 걸 때 그런 거 한두 개 이렇게 선물도 받고 하니까 잔마다 먹어야 되는 음료 이런 거 딱 있고 그게 재미가 있어 진짜. 처음에는 첫잔에 앞접시 주셨잖아요. 그 얘기 알죠? 저희 생방송 가끔씩 나와요. 결정했다. 업그레이드 됐다. 나도 좀.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좀 가져진다 그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먼저 건지 한 번 더 건지고 팔을 넣읍시다. 와 이거 근데 언니 나중에 엄청 걸쭉해질 것 같은데.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 생일이었잖아. 아 맞네 생일 어떻게 지냈어요? 재밌게 지냈어요. 저 서울대공원 가가지고 동물원 거기 처음 가본 거거든요. 거기 또 어떻게 서울대공원 갈 생각을 했어? 저랑 상목이랑 거의 사귀고 나서부터 그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걸 이제서야 이룬 거야. 그 계획 없는 친구가 루트를 다 준비하고 어디서 뭘 사서 어떻게까지 다 해가지고 풀코스로다가 저를 모셨어요. 야 나 진짜 완전 호감했잖아. 나는 주라기 공원을 간 줄 알았어. 진짜 너무 큰 거야. 그냥 거의 주라기 공원만 해서 밀림이 쫙 있는데 또 갔는데 딱 갔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 야 이거 동물 소리 맞아? 맞다. 그래 나 너무 재밌게 놀다 왔어요. 야 너는 아프리카 같은데 가보면 좋겠다. 응? 와 근데 확실히 한 명이 없는 거 차이가 좀 있긴 하겠다. 그래서 선영이도 그래도 두 개 이상은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 두 개는 먹으니까 속도 때문에 속도. 맞아 맞아 맞아. 쟤도 한 번에 확 먹는 애야. 맛있어? 날 신라면에 파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 근한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생일 그렇게 잘 재밌게 보냈다. 그리고 요즘 뒷북으로 토금빵이 너무 빠져서 매일매일 먹어요. 그 집을. 그 뚜레쭈레 언니가 그 바삭바삭한 그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본점에 있는 거 엄청 사는 그 와 귀나망 마카다미앙 망? 망망? 아 가만 있어봐. 더 이상해. 퀸아망. 근데 말한 거 맞네. 퀸아망 이렇게 하는 귀나망. 그거는 달콤하면서 바삭하잖아요. 걔는 고소한 버터리한 바삭함이야. 뭐 이쪽 귀가 얼얼하다 얼얼해. 이거 언제 올라가지? 이제 돌아와서 토요일. 이승환이 콘서트 하고 난 뒤야. 그러면 말해도 돼. 응? 말해도 돼? 언니 말해도 된다고! 여기서 한번 준비 얘기 좀 해봐요! 응? 3일 후에 3일 후에 말도 못해. 언니가 전화로 얘기했었나 처음에? 말도 못하는 거 어떡해! 이러면서 막 합방을 합니다. 웃어요? 아니죠? 컸다. 컸답이 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팬이라면 다 알긴 하거든, 알거든. 근데 방송국 사람들도 너무 놀랄걸? 이게 무슨 일이냐? 방송도 안 나가시니까. 그 제가 성덕이에요, 성덕.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도 제가 그 공연장에 따라다니면서 진짜 팬인 분이 계시거든요, 이승환님이라고. 누가 몰라? 난 이거 모르냐고. 그 왜 이렇게 서론이 길? 저번 주에도 아 열심히 티켓팅 해줬어요 그때. 네, 저번 주에도 제가 두 번이나 클럽 공연 두 번이나 연속으로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성공한 성덕이죠. 저를 그 이승환님에게 끌어들인 그 언니가 말씀하셨죠. 정말 팬은 성공해야 되는구나. 오빠한테 보이려면 성공을 해야 되는구나. 그날 여기 와서 설거지 하면 되냐고. 언니한테 엄청 큰 차이 느낀 딱 하나가 이제 이승환님인데 말할 때 그 얼굴은요 진짜 아이야. 소녀가 돼요 진짜 완전. 우리 더보기라는 그 티켓팅 그거 좀 연결해주시면 안 돼요? 티켓팅 열리거든요? 같이 가야 돼요. 제가 티켓팅 해드릴게요. 저 PPL 이거 응? 뭐라고요? 이번에 제가 그 매진시킬 거예요. 제 돈을 다 파서라도 제가 그 통장을 다 통장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이런 얘기 하실 거면 PPL 주시고 해토시랑이 주시고 하시라고. 갑자기 은혜님이 PPL 하실 거면 드릴게요 드릴게요. 이거 돈 쓸게요. PPL 드릴게요. 아, 왜냐면 사재기가 안 돼가지고 그게 표가 어쨌든 지인 병원 다 해야 돼가지고. 아이님도 가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근데 나 근데 상목이랑 한번 가보고 싶은데 상목이 팬이잖아. 그래 아니 죄송해요. 이거 봐. 아니 왜냐면 디팩민이라고 그거거든요. 디팩민 되게 곳곳에 있으세요. 암암리에 되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나도랑 저는 아예 그런 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리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더 어리는데. 그래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언니 슬픈 거 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3일밖에 안 나와가지고 내일 라면을 처먹고 있어도 될까? 진짜 본방 샀어.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성목이랑 날 배려갖고 그냥 아예 그날 뺐어. 한 소절
포스터를 노래 정도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럴 뻔한 밴드 없으면 노래 안 부르실래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진짜 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내 팬분들이 진짜 3, 4년 전에 대한 영상에 대한 걸 딱 포인트 잡고 딱 얘기하면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난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하고 나도 기억 못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와 내가 막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할 정도야. 뭔가 그거 하나를 파본 적이 없거든. 네가 덕후 기질이 없었나? 나 저 그런 게 없나 봐요. 저는 그냥 예를 들면 피오님도 좋아 이거지. 피오님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요. 난 원래 덕후 기질이 없거든? 진짜 없어. 내가 원래 파는 기질 없거든? 덕후라고 말할 수도 없어 솔직히. 왜냐면 그분은 35년이 되셔가지고 팬들이 35팬들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그러게. 내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 진짜 그게 못겠다 그게. 어 너무 기쁘셔가지고 지금이 목소리 같은 거 더 좋으셔. 들어봐 장난 아니야. 아우 그래서 그날 언니 제가 언니 그 수요일에 방송한다는 난리가 나서 그날 하루 종일 이승환님 노래만 들었어요. 유이 그 틀어놓고 그거 일찍부터 들어보잖아요? 지금 최신곡 들었을 때 목소리가 더 좋으세요? 많이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회님께서 PPL을 지금 하고 계셔서 여기 아마 유료 광고 같을지도. 네, 돈 내는 거니까 들어주세요. 선영이 너 건 없어. 내 것만 있는 거야. 돈이 그냥 나한테 주는 거거든? 궁금하다. 그거 봤을까? 근데 연락 없네? 그게? 댓글도 안 달더라. 그냥 관심 아예 끊었나 보다, 오신으로 해. 근데 이게 안색을 보면 관심이 없을만 해. 아니 얘가 그래. 그러니까 그거 보면 좀 이해가 돼, 그죠? 이진직 않고 이름 이진이지. 이름 이진이잖아. 원래 아 하나 더 있었는데 연예인 이름인데 영탁이가 아니었는데. 영탁이요? 아 뭐였지 최. 근데 어떤 이름과 그걸 고민하다가 이진이 선영이랑 승무가 예뻐하는 인물. 예뻐요 이름 예뻐. 뭔가 한자이면서도 뜻은 한글 같아. 그니까 애초에 한글을 먼저 찍고 한자가 언니 대충 끼워 맞춘 돼요 이랬거든. 저희의 선택은 라죽을 해 먹을 건데요. 그냥 일반 밥보다는 누룽지를 먹고 싶어서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물을 좀 더 넣고 스프를 하나 더 넣는 걸로 결정했어요. 하다가 모자라면 계속 넣고 하면 돼. 이 정도만 넣게요 일단. 아 근데 진짜 라면은 마지막에 밥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 해주지 않으면 나는 너무 아쉬워서 안 돼. 배가 안 차요. 근데 라면 10개 아 혼자 먹어도 안 차. 그래도 언니 요즘에 좀 줄지 않았어요? 먹는 게 좀? 양이 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거 내가 말 안 해서 그러는데 배 하나도 안 차고 끝나서 그런 거야. 와 진짜 걔네 완전 죽이다 죽. 와 이 죽겠다. 진짜 고소하겠다. 이래도 안 먹을 거예요? 라주? 이제 먹어줄게요. 맛있어? 대박이야? 미쳤어? 우수한 국물도 우수한데 선영이 요즘 밥은 잘 챙겨 먹겠지? 나는 밥은 알아서 먹겠는데 잠은 잘 자고 있나 몰라. 잠은 무조건 잘 자. 아니 잠 못 자. 2시간에 한 번씩 깰 거야? 걔가 잠이 예민하잖아. 너 음식은 뭐 시켜? 내가 오랜만에 여자친구들 두 명을 같이 만나서 셋이서 놀았다? 후식을 먹자. 내가 후식 시키겠다. 에그 타르트 집을 딱 했다? 너희 뭐 먹을래? 하고 내가 봤더니 그냥 하나면 돼요 해가지고 아니 사람이 셋인데 에그 타르트를 네 개밖에 못 시켰어? 심지어 그것도 거의 다 내가 먹은 건가? 안 먹더라고. 너희 친구들이랑 놀지 마. 들었냐? 들었냐? 어. 나 에그 타르트 맛집이랑 사줬어. 그거 봐. 난 시킬 때다. 봐. 아이스크림 에그 타르트 먹고 내가 속오빠 시킬 테니까. 그럼 이거 네 개, 이거 여덟 개겠죠? 아니 누가 에그 타르트 12개 조그매! 야 내가 이러니까 그 4개 시키는 게 그게 만족스럽겠니? 아이고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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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어 잠깐만 놓고 결제 완료 자기 뭐 어떡해 언니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짠 디저트 왔습니다 체리 푸딩 같은 거요. 네, 체리 뭐죠? 이 오렌지에 샤이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놀란 케이크. 복숭아, 초코, 망고. 이제 이거는 또 에그 타르트. 이게 대파 양파 타르트? 타르트라고 해서 좀 신기했어요. 이거랑 이제 저희 깔식 망고. 야, 먹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깊다. 맛있게 우리 편집자가 추천해준대. 이 동네 그 동네여가지고
언니가 최근에 여기 너무 맛있다고 사준 거를 먹어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근데 아팠거든요 제가. 아유 얼마나 맛있던지. 진짜 간만에 맛있는 에그타르트 집을 찾았어. 왜냐면 KFC는 이렇게 안 돼 있잖아. 근데 KFC는 또 KFC만의 그 매력이 있긴 해요. 정말 하나 먹으면 다 못 먹을 듯한 그런 짠맛. 오리지널 딱 그. 뭐야? 크림이 아니구나. 그냥 키쉬 같은 느낌이구나. 맞아. 이거 시아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살리. 셀리? 더블 피 셀리? 영어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 영어 모르는 거야? 나 언니 안 줄 알았어 답을! 영어 3.5점. 다 파고 가 있어 우리에게. 이제 다 짜서 먹어. 아니 왜 위로를 해? 영어 못할 수도 있지. 우리말도 아닌데. 근데 우리말 못하는 게 판정이지. 영어 안 쓰게 하면 힘들걸? 은근히 난 진짜 영어 안 쓰는데. 나 외로워 진짜 안 써. 왜? 응.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해볼까? 그냥 뭐 할까요? 내기 뭐 할까? 이거 계산 다시 해줄게. 그건 나한테 이득이 없잖아. 그냥 재미로 여기 때리게 할까?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아. 어쨌든 같은 손인데? 같은 사람이 때리는 같은 손인데? 어? 현주 어딨어? 이거 봐. 쟤는 없는데 무슨 관심? 엊그저 요리할 때 바로 저한테 반지막이 나고 그 사이즈 주머니 넣자. 다른 게 껴져 있네 여기? 누구랑 바람겨 지금? 어딨어 햇돌이랑? 누구예요 이거? 햇돌이랑 이미 뭐 파다 왔어요. 햇치라고 다시 맞춰? 날! 어 그럴까? 내 이거 두 개 샀는데 우리 둘이 할까? 얘 누구였어요? 끊어질까봐? 아니 끊어질까봐 왜 끊어져요 이게? 왜 똑같은 걸 왜 두 개 사나 싶어서 그게. 색깔이 좀 달라요. 아 달라? 난 똑같은 걸 두 개 사는 게 좋은 거 그치. 왜냐면 언니가 저번에 저 선물해 준 거 끊어졌거든요. 괜찮네. 색깔 어때요? 좋아요. 이거 집어 쫙! 노래 깔았어요. 또 늘어나는데 끊어질 것 같다. 앞으로 해시력으로 살아갈 것을 인사하시 느낌 이상하지? 너무 큰데? <큰일. 웃음> 이게 더 나은데? 그럼 내가 이거 길게 걸어. 꼭 해야지. 나 발레에 얼마 안 남았어. 안 들고 가요? 2주밖에 안 남았어. 뭐가 뭐라는 거야? 카메라. 무슨 소리야! 내가 1등에서 그거 찍어야 돼가지고 그거 합평까지 내가 다 싹 찍어갖고 그거 좋은 소리 올려주세요. 그러면 언니도 가고 선영이도 가면 시락으로 할까요? 미친년 가서 해. 아니 언니 쉬니까. 아니 내가 뭐 한 달을 갔다 오냐 몇 달을 갔다 오냐 일주일 그래. 갔다 오는데. 내기는 뭘로 해? 그걸로 그냥 한 대 맞기? 괜찮아. 누가 대화 주제 하나 할까요? 추석 때 뭐 할지? 다음 주인가? 어디 가세요 언니? 그냥 집에 가지. TV의 추석 영화 TV의 추석 영화 TV의 추석 영화 이게 내 몸이 주먹으로 때려요! 진짜 나 오늘 이거 배웠어 가장 오랜만인 앞에도 가장 오랜만인 잘해 이거 안 맞아 보셨죠? 언니가 안 맞아 보셔서 그래 진짜 아파요 올해 맞은 것도 제일 아팠어요 저 진짜로 생각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저기 인터뷰는 그 앞에 있는 스케줄이 충분해요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몸만 있다 오세요 말고는 내가 지금 한 10분 정도 들었는데 아무것도 뭐 뭐라야 나는 아무것도. 왜냐면 그때 또 하고 싶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수치풀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혹시 옷을 내가 뭐 어떻게 준비해야 돼? 전혀. 혹시 개구리 탈 쓰고 다니는 건 아니야? 아니야. 뭐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뭐 근데 뭐 먹는 것도 없어 그러면? 안 먹나 봐. 아니야 뭐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 먹어도 돼요? 채널에 올라간 영상을 찍는 건 맞아요? 찍을게요. 어? 이게 취지가 달라지는데? 원래 우리는 콘텐츠용 영상을 찍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찍어요.